삼척에서는 5조 원대의 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 KBS는 이 사업을 위한 어업피해 보상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펜션이 거래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는데요. 수사 결과 KBS의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강원도 삼척 도심에 있는 2층짜리 유흥업소 건물. 바닷가의 펜션. 둘 다 현재 명의는 삼척의 한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. 2019년 지역의 발전소 건설 사업자가 어업피해 보상 명목으로 어촌계에 사준 건물들입니다.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흥업소의 경우 발전 사업자가 시세보다 두 배가량 비싼 23억 원에 사서 어촌계에 넘기는 등 보상액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11억여 원에 매입한 펜션 역시 시세보다 4억 원 정도 높았습니다. 특히 이 펜션의 원래 소유주인 당시 어촌계장 이모 씨는 펜션을 판 뒤에도 그 자리에 계속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. 이런 식의 보상이 가능했던 건 당시 어촌계장과 계원 한 명, 유흥업소 전 건물주 등이 공모했기 때문이라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. 어촌계가 발전사업자와 보상각서를 체결할 때 일부 계원들의 도장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. 증명을 냈지요. 증명을 냈는데 이 X에서 40억을 준다 하니까 이 돈을 저들끼리 궁리를 했는데 저들끼리. 해경은 당시 어촌계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어촌계원과 유흥업소 전 소유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해경은 구속된 전 어촌계장 이 씨 등 3명을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.